암흑 요리사 취사병 후임과 장건강 붕어빵 썰. 꿈달콤달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군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키와 신기한 두상, 이목구비로 완벽히 모아이 석상을 연상시키는 놈. 항상 아침 조회 때 성가대 출신이라며 애국가를 성악 스타일로 부르는 놈. 낚시를 좋아한다며 산속 GOP 부대에 낚시 루어 세트를 가지고 오는 미친놈. 정말 다양하고 신기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바로 이곳 군대입니다. 그중 참 신기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취사병인 L 후임. 이놈은 평소에 자기가 요리에 뛰어난 감각을 지녔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걸 좋아하던 녀석이었습니다. 김하고 귤? L 후임 말로는 이전에 모 TV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인 사유리씨가 김을 귤에 싸먹으면 맛있다고 했다. 자기도 해보니 새로운 맛이었다. 보리차에 우유를 섞어 만드는 커피 우유 맛처럼 나고 괴식이야말로 재밌는 일이며, 이딴 말을 하면서 별의별 신기한 짓을 하던 그 후임은 통칭 암흑 요리사. 마침 군대에서 얻게 된 취사병이라는 보직 덕분에 남는 식재료와 취사 도구를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그의 재능과 취향은 미쳐 날뛰기 시작했죠. 물론 괴식이라 해도 평이 좋은 것들도 있긴 했습니다. 자신만의 레시피로 PX에서 파는 다양한 아이스크림들을 녹인 뒤 과자를 섞어서 얼린 다음 그 위에 튀김 건빵을 부셔서 올린 그 후임의 샤베트 야식은 야간 당직 근무 때 구 후임이 새벽에 화부족 활동을 하러 취사장에 갈 때 꼭 따라가서 얻어먹을 정도로 좋았지만, 그런 건 거의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레시피였고, 평소엔 아주 괴랄한 것들만 계속 골라서 만들었죠. 닭강정 반죽물을 튀겨서 봉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간장과 짜장가루를 발라서 다시 튀기는 검은색의 짜디짠 몽댕이. 투게더 아이스크림에 데운 슈넬치킨과 불닭 만두를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20초에서 반 녹은 냉동 아이스. 정말이지 신기한 짓만 골라하는 이 후임 모습에 특이한 인간 군상을 좋아하던 저는 너무나도 재밌어서 다른 사람들은 등 돌리고 손절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재미삼아 시식을 해보곤 했죠. 뭐 결과는 거의 매번 뻔했죠. 지금은 사라졌다 하는데 아미누리의 정훈장교 카메라를 빌려서 요리글을 연재해볼까 하던 엘 후임을 막으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병장, 그 후임은 상말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부대는 강원도 GOP라 대대 섹터 구역에서 하는 연대 수색중대의 수색 매복 작전을 지원하는데, 당시가 추운 겨울이라 사단장님은 지시사항으로 매주 수요일, 일요일은 오뎅과 붕어빵을 지원해라 라고 해서 취사장에는 붕어빵 틀이 있었죠. 와, 붕어빵을 만들었어? 야, 취사병 개고생했겠다. 미쳤니? 그걸 또 그냥 지나칠 리 없는 우리의 L 후임. 붕어빵에도 마수가 뻗어나갔습니다. 해물 비빔소스에 남은 고순 취사를 섞어서 만든 속, 제육볶음에 다진 오이 소박이를 넣은 속 등 또 이상한 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해빔소에 전날 남겨둔 고등어 튀김살을 섞은 것은 맛이 꽤 그럴싸했습니다. 아주 맛있다기보단 짜고 비린 맛이 바삭한 껍질하고 섞여서 오묘한 맛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죠. 그런 그의 시도에 재밌다고 깔깔거리며 우리는 새벽에 갓 구운 붕어빵을 주워 먹으면서 놀고 있었는데, 밤새 잠이 오지 않아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고 취사장에 들어온 중대장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대장님은 고소한 붕어빵 냄새, 야, 나도 한번 맛보자 라면서 자기도 맛보겠다며 고등어 해물 비빔 붕어빵을 한입 베어물고는 그 신기한 맛에 오, 괜찮은데? 하면서 깔깔거렸죠. 그렇게 남은 붕어빵 반죽이 다 동이 나고 작은 파티는 끝이 났으나, 다음날 점심쯤 저를 포함한 파티 참석 인원들은 배탈이 나버렸죠. 세 걸음마다 한 번씩 똥 신호가 오는 개핵 설사가 우리의 똥꼬를 따끔거리게 할 정도로 화장실에 처박혀 있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어가 문제였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 종일 죽을 상을 하고
그 L 후임은 집단으로 배탈이 났으니 자기가 징계를 받을까 걱정했는데 같이 파티에 참석했던 중대장님은 고통과 환희, 그 어딘가에 표정을 지으며 웃었죠. 그렇습니다. 중대장님은 악성 변비였던 거죠. 힘든 전방 근무로 고통을 받아서 2주간 염소 똥 싸듯이 그냥 염소 똥만 조금 조금씩 보면서 제대로 변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썩은 붕어빵에 한 방에 장이 뚫려버린 거예요. 중대장님도 배를 부여잡고 강제 케겔 운동을 하면서 걸었지만 그 표정은 분명 기쁜 표정이었어요. 중대장님은 파티 인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모두 그 파티에 동참하지 않았냐? 어? 이걸로 징계 떨어지면은 땡땡이가 쫓겨나는데 그럼 되겠냐? 웃었으면 됐다. 땡땡이 지켜주자. 하면서 평소 FM이라 징계에 가차없던 중대장님은 고통과 만족감의 입꼬리를 움찔거리며 그렇게 이례적으로 L 후임을 지켜주고 다행히 징계는 막았지만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행보관님의 눈총으로 L 후임의 군생활 중 암흑요리는 더 이상 금지되었죠. 그래도 그의 관물대엔 유제품과 마스타로 만든 과일, 우유, 술 등이 있었지만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 그 후임놈이라면 지금쯤 식당을 차리진 않았을까 하며 그렇다면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면서 꿈달콤달님이 써주신 재미난 암흑 요리사 후임 썰이었습니다. 그 음식의 조합이 오묘한 것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남들처럼 다 이렇게 좀 누리면서 살고 뭐 먹으면서 살고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괴식을 많이 했던 사람 중 하나예요. 저도 김류를 좋아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김 줄에다 싸먹고 이런 거 어렸을 때 다 해본 짓입니다. 저도 저는 지금도 집에서 밥 먹을 때 김으로 갖다가 뭐 이렇게 싸먹으면 이프님이 그래요. 내 음식이 맛이 없냐고. 근데 그게 아닌데 저는 음식들을 뭐든 싸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프님이 뭐 스파게티 같은 걸 많이 했다. 스파게티 같은 것도 먹다가 새로운 맛이 필요한데 그러면 김 뜯어서 그냥 김을 한 장 올려서 이렇게 한번 스파게티도 김에 싸서 먹어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는 냉면 같은 걸 먹을 때 냉면 사리를 많이 먹지 못했어요. 냉면을 먹게 되면은 집에서 그 냉면 한 봉지 갖고서 내 식구가 나눠 먹은 다음에 모자르잖아. 아직 막 이제 자랄 때고 학생인데 배고픈데 면을 더 먹고 싶지만 면을 먹어도 먹어도 배고플 때고 그렇게 풍족하게 면을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집은 그 냉면을 먹을 때 냉면을 먹고 나서 거기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어요. 찬밥.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냉면 먹고서 밥 하나 밥은 공짜였거든. 그래서 냉면 사 먹고서 밥 달라 그래서 밥 받아서 냉면 국물에다가 밥 이렇게 넣어서 먹으니까 저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막 엄청 막 이상하게 보더라고. 미친놈 보듯이 보더라고. 너 뭐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이게 발상 생각의 전환만 하면 되는 게 냉면에다가 밥을 넣는 맛이 뭐랑 똑같냐면 묵밥이랑 맛이 똑같아요. 묵밥의 베이스가 냉면 육수거든요. 근데 거기 묵밥에는 뭐 김하고 묵하고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냉면에는 그냥 냉면 국물에 그냥 거기다가 밥만 넣는 거야. 그래서 묵밥 맛이랑 똑같아요. 새콤하고 달달하면서 그러면서 시원한 맛. 그런 맛이고 우리 형이 좀 괴식의 대가죠. 초등학교 때 형한테 그 맨날 만들어달라 그랬던 게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형이 초등학교 6학년 뭐 이럴 때 집에서 형이랑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형이 만들어줬던 것 중에 제일 생각나는 게 식빵 위에다가 김치를 얹어서 거기 위에다가 저 치즈 요거 노란색 치즈 그거 한 장 이렇게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돌려 그 김치 우리는 그때 김치 피자라 그러면서 먹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 걸 먹고 자라서 그런지 장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이 좀 건강한가요? 저는 30살 때 이미 용종 3개를 뗐는데 네이버로 보시는 분들 네이버가 아니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다모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설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머리 꼭 다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